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. 저는 앙코르와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데요. 이번 영상에는 제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, 캄보디아에서는 보레이라고 불리는 단지를 기준으로 캄보디아의 부동산 시세 및 임대료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 전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부동산업에 종사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영상과 하단 댓글 사이에 있는 설명란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단명료하게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적어놓았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. 분양 사무실에서 정보를 얻은 후 단지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. 여러 형태의 집들 중에 땅콩 빌라라고 불리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보았습니다. 이 땅콩 빌라 가격이 영상이 제작된 2020년 12월 기준으로 미화로 143,400달러이고 임대료는 500불에서 700불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문의 주세요.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실까요? 1층에는 거실과 부엌 그리고 화장실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창고가 있습니다.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안방과 두 개의 작은 방이 있고요. 안방 베란다에서 본 외부 풍경입니다. 안방 건너편에는 두 개의 작은 방이 보이네요. 특이한 거는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다는 겁니다. 이런 걸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네요. 옥상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은 잘 하셨나요?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